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 수단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4일입니다. 어제 엄청 떨어지는가 싶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나스닥은 올라 있더라고요. 빨갛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역시 주식은. 오늘은 또 엄청 오르네요. 다우는 1.8%, 나스닥은 다우 1.9%, 나스닥은 2.08%. 오늘 정말 팍팍 오르네요. 아, 새빨개요, 다. 새빨갛고, 아, 다 많이 올라서 살게 별로 없어 보여요, 또. 아, 다 올랐네. 야, 여기 많이 올라왔, 많이 돌아왔나, 얘네들? 여기 있는 애들. APLE는 8달러. 많이 올라왔네. 메인은 26. SDIV도 9달러, 막 8달러 이러더니 10달러 넘어갔네요, 이제. 이야. 리얼티인컴도 많이 오고, 전부 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EPR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코스트코는 이제 300 넘었고. IBM은 124. 아, 정말 코카콜라는 아직도 47달러대에서 머무르고 있네요. 그리고 코카콜라만 보여요, 맨날. 다른 건잘안 보이고. 시스코도 좋아 보이는데 시스코도 저렴하죠. 오늘 시스코 사야 되겠다. 다 오르니까 고민하지만, 더 오르네. 아유, 빨리 사야 되겠다. 시스코랑 프록텐겜블이 사실 117달러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아, 또 갑자기 프록텐겜블 사고 싶네. 쌀 관련된 게 있었는데, 쌀 관련된 게 AMD. 아, 여기에 제가 보냈나? 아닌데, 어딨더라? AMD는 반도체 회사고, ADM인가? 그거죠. 아처 대니엘 미들랜드. 얘가 쌀 관련된 회사였던 것 같은데, 먹거리 관련된 회사겠죠? 얘나 오랜만에 살까? 가격도 나쁘지 않고, 배당 수익률 3.8%. 역사도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얘. 아처 대니엘 미들랜드. 얘좀 사야 되겠다. 얘가 ADM. 마이너스 7.5%구나. 오, 괜찮네. ADM 사야 되겠다, 오늘. ADM. 아, 오늘 많이 오르네요. 엄청 올라요. 2점, 빨리 사야 되겠다, 빨리. ADM 3개만 사야 되겠다, 일단. ADM 3개. 주식 3개 일단 사고, 37로 놓고.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3개 사고. 아, JP모건도 100 넘었고. 5G 관련된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 아, 너무 비싸서. 아, 정말. 너 이때. 지금도 나쁘지 않기는 한데. 이때 왜못 샀을까요? 아, 정말. 아쉽네요. 이때 샀으면 정말 좋았는데. 어느새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5G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사고 싶은데, 어떤 게 유망하려나. 5G. 뭐, 다 아는 거겠죠. 뭐, 아마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겠죠. 어떤 거를 사야 오늘 또잘 샀다는 얘기를 들으려나.
스타벅스도 벌써 올라. 스타벅스는 저도 요즘에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그래도 여기 가끔 먹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팔리겠죠. 뭐 중국에서도 잘 팔리겠죠. 이제 다시. 그리고 이거 경쟁 그 커피 회사 그 있잖아요. 사슴 막 그려져 있는 거 맞나? 거기가 엄청 떨어져 갖고 무슨 회계 부정 저질렀나? 뭐 그래갖고. 아, 그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해. 걔 배당을 안 줘갖고 내가 안 샀는데. 역시 스타벅스한테는 안 되죠. 스타벅스 지금 얼마나 센데. 얘가. 웬만해서 못 이기죠. 코카콜라 정도? 코카콜라는 더 살까? TLT도 괜찮고. 아, 뭐를 사야 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아, 아메리칸 타워 이런 애들 사야 되는데. 아, 놓쳐버렸어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듀폰, 오랜만에 듀폰이나 달까. 듀폰 엄청 떨어졌는데 얘 회사 지금. 그리고 뭐 영화도 뭐 완전 뭐 나쁜 놈 회사로 이 정도 떨어졌으면 지금 뭐 괜찮지 않을까요? 얘가 재무제표 나쁜가? 현금 흐름만 봐야 되겠다. 확 쪼그라들었구나. 아, 2019년? 2019년에 확 쪼그라들었구나. 왜 그러지? 영업활동 모르겠다. 지금 오늘 약간 몸이 힘들어갖고 일을 좀 많이 했더니 오늘은 빨리 사고 쉬어야 되겠어요. 화이자? 아, 화이자가 정말 안 오르고 있어요. 진짜 28달러까지 떨어졌었구나. 화이자 오랜만에 사볼까? 진짜 화이자 안 산 지가 오래돼갖고. 화이자, 시스코 이렇게 사야 되겠다. 화이자도 사고 시스코도 사고 그래야 되겠다. 화이자는 두 개. PFE죠. PFE. 두 개만 사고. 응? 올려서 사야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화이자 샀고, 아까 세 개 샀고, 얘 두 개 샀으니까 두 개만 더 사면 되겠다. 화이자 샀고 시스코도 사야 되겠다. 시스코. 오, 시스코는 42.5로 놓고 사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많이 샀어요. 시스코도 사고 화이자도 사고 아처 대니엘 미들랜드도 샀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아처 대니엘 미들랜드만 보죠. 얘가 배당 수익률은 3.9%고 옛날에 저 이거 아예 알지도 못했어요. 이거 종목 ADM 제가 사놓긴 했는데 얘가 뭐하는 종목이야, 반도체 회사야 뭐야 이랬는데 보자. 한국어로 2019년 12월이네요 이거는 1898년에 만들어졌어요. 와, 대단해요. 옥수수 뭐 이런 식량들을 만들고 동물 사료, 화학. 아, 사료도 만드는구나. 동물, 사람이며 동물이며 다 먹이고 있네요. 화학 에너지, 기름, 식물성 기름, 기름도 만들고 밀가루. 이야, 얘네들이 만드는 게 다 살찌고 에탄올은 이거 술 아닐 거, 술일 거 아니에요. 이야. 근데 이거 꼭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건 사람들은 꼭 먹어야 되잖아요. 옥수수 가공과 같은 저마진. 자본식이 없죠. 영양 사업에도 진출했구나. 그래서 이거 뭐야. 에이지 서비스? 농산물, 식품, 사료, 탄수화물 솔루션.
옥수수와 밀을, 영양, 인간 영양, 동물 영양, 건강식품, 뭐 이런 거 파나 보네요. 유럽, 31년도부터 중단 없는 배당, 왜 이렇게 많이 꼬여? 40년이 넘도록, 와. 아직은 근데 귀족이에요. 왕이 안 됐어요, 아직. 좀만 더 있으면 왕이 될수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위기가 왔죠. 왕이 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왕이 못 돼.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소모한다. 수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진입장벽도 높다. 그쵸. 이거 웬만하면서는 뭐 이거 인프라 갖춰놓기가 어렵죠. 이거 맛있겠네. 꼭 스타벅스에서 파는 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플레버? 인그레디언트,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플레버가 향 아닌가? 향? 향수도 만드나? 이런 거? 향. 특별한,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영어는 역시 어려워요, 너무. 그리고 고려해야 할몇 가지가 있다. 그치, 있겠죠. 뭐, 당연히 고려해봐야죠. 그래서, 결론, 배당 귀족 지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지역이다. 그리고 덜 낙관적이다. 장기 수익성 성장 경로는 선형적이지 않을 것이다. 왜? 대차 대조표는 양호하며, 보수적으로, 뭐, 적당한 속도의 배당 성장으로 만족해야 된다. 적당한 속도에 만족, 배당 성장이면 만족하죠. 당연히. 이 정도면 땡큐죠. 한번 봐야 되겠다, 여기. ADM. AMD랑 헷갈리면 안 돼요. AMD는 반도체 회사고, 여기는 그 옥수수 회사기 때문에. 괜히 반도체 회사 살려다가 이거 옥수수 회사 사면 아주 난감합니다. 괜찮네요. 어닝 비교해 봤을 때는 괜찮고, 캐시가 왠지 이런 회사는 많을 것 같아요. 아주 빵꾸가 확 났구나. 이 사람들을, 뭐야 이거. 빵꾸가 아주 시원하게 났네.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요. 여기 한번 봐야 돼. ADM. 여기서는 이런 거 이거 배추도 있고 뭐 아무튼 야채가 있네요. 야채도 키워서 이렇게 파나 봐요. 주가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가는. 그리고 스트레프 받고. 요거는 노션 물어보는 분이 있어갖고 이거 그 노션이라고 해서 이게, 워드, 그리고, 엑셀, 이런 거를 다 합쳐놓은 프로그램이랑 앱 같은 거예요. 그래서,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이게 연동이 잘 되고, 프로그램들이 그냥 깔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따로 이거 배당금 정산해주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엑셀로 떠와서 여기서 그 설치한 다음에 그 표로 만든 거예요. 어쨌거는. 따로 이런 주식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 어플은 아닌데 제가 그냥 이용해 보니까 깔끔해서 어저께 그냥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 티스토리 여기다가 가끔 글을 올려요. 이렇게 이것저것 올리는데 벌써 23번째까지 올렸거든요. 설마 이런 대도 않는 낙서들. 이런 거. 급등주 정보.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거. 글 올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저 옛날에도 한번 이거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손절치고 현금 보유했다가 그 지금 완전 V자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러신 분들은 없겠죠, 설마. 이러신 분들은 없어야, 이러면 얼마 아쉬워요, 이러면. 이렇게 막 소나기 피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올라가는 요거를 바라만 보고 있는 분이 계시진 않겠죠. 물론 또 이런 분들도 계셨겠죠. 떨어질 때 이거 사야 된다고 계속 사시다가 맨 바닥 역대급 기회가 왔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사신 분도 있기는 있으시겠죠. 저도 이거 뭐 다른 분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거 다 제 경험담을 그냥 이것저것 써놓은 거라서 그 제 얘기입니다 다. 혹시 심심하시면은 제가 여기 아래 그 본문 영상 아래 본문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와서 구경하시면 뭐 그냥 깔끔하게 제가 저거 올려놨어요. 이것저것 하나만 볼까? 아, 급등주 정보 너만 알고 있어. 아, 이런 적 있죠. 급등주 알려주면서 너만 알고 있어라. 이거 꼭 있어요. 무슨 내부자 정보처럼 이거 너만 알려주는 거야. 이러면서 알려 막 아는데 게시판 가보면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만 알고 있다 그러고 내가 그거 따로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꼭 있어요. 뭐 주식이랑 이렇게 사랑에 빠진 다음에 같이 투자자로 변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저예요, 저. 이게 다 제 얘기를 써놓는 거라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우고. 그래서 오늘은 시스코 화이자 아처데니엘 샀고, 당분간 제 배당금은 얼마더라? 2295. 아, 이제 오늘만 이거 올리면은 드디어 다시 2300 고지를 23층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아, 예, 이상입니다.